뭔가 기분 나쁜 걸 봤어 나. 뭔데? 야. 뭐 있나?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있어. 있긴 있어. 뭐야? 오늘의 미끼는 따란 뭐예요? 닭찌찌살. 아 닭리찌살. 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추천 많이 해준 거여서. 형, 형 요즘 운동하면서 하나 먹을? 아니 안 먹어. 대왕통발이 많이 넣을게요. 대왕통발 너무 좋아해. 어쩔 수 없어. 아, 하나만 더 넣자. 네. 나도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 저 대왕통발이 운동하거든 벌커. 이거 나머지는 스프링통발에 착 닫아버려. 태웠어? 던져버려. 오, 왜 한 방에 됐어. 딴지나? 아, 이 배를 살짝 벌려주고 자, 앞에다 툭! 가슴살을 넣어버려! 꺼버려! 잠깐, 고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발이 빠져버렸어. 안에 저 바로 고쳐줘야 되는 거. 같이 넣자. 하나, 둘, 셋. 아, 맞아! 안 맞아! 우리 팀 아니야. 우리가 썼던 망태기 챙기면서 옆에 장갑 같은 거 쓰레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챙겨갈게요. 역시 검은 더인. 어, 이거 줄도 챙겨야 되는데? 저 새끼 갑자기 너무 많아진 느낌인데? 어, 그니까요. 어. 조금 후회한 느낌인데요, 굴? 많이. 전 먼저 갈게. 야!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늘 검은도에서 통발 올리러 또 가야 되겠죠? 기존에 뭐 넣었지? 리치살. 아, 기존 미끼는 닭가슴살을 넣었는데 실시간 방송할 때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뭐가 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바로 가서 한번 올려볼게요. 같이 가시죠. 근데 왜 인상 쓰고 있어? 너무 더워. 지금 보시는 날씨가. 와, 날씨 미쳤습니다, 진짜. 오늘 미끼는 뭐야? 이거? 공부가 아니지. 오늘 진짜 비밀 미끼야. 이것도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건데, 요거 진짜 기대돼. 이거는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 이게? 응, 가자. 이렇게 또 구독자분께서 저렇게 미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끼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향 해가지고 컨텐츠를 짜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올릴까? 마음에 드는 게 뭐야? 난 대왕통발이 좋지. 헉, 그럼 난 스프링 올리러 가야지. 이거지? 이거야. 어, 이거 뭐가 들었으면 또 우리 통발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해초가 너무 꼈다. 줄 좀 사줘. 줄은 없고 통발은 사줄 수 있어. 아 그래? 통발 나도 많은데. 우리 또 여기에 들어온 건 운동하는 생물들인가? 그치, 이게 닭가슴살이니까 운동하는 생물들이 들어가 있을 거야. 기대가 되는데. 아, 뭔가 기분 나쁜 걸 봤어 나. 뭔데? 이야. 뭐야? 뭐야? 야, 문어! 낙지 들어있어. 문어, 낙지, 솔종개. 솔종개 또, 야, 미역치 또 들었어. 솔종개 진짜 크다. 이거 뭐야? 뿔물마지개라고. 뿔물? 뿔물마지개. 맛있어? 아니, 나 안 먹어봤어. 이게 작아가지고. 우선 털어봐. 야, 오늘 그래도 닭가슴살 선방했네요. 이 정도면은 뭐가 그래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면. 운동하는 애라니까. 다 운동하는 친구들이야? 벌크업하러 들어왔다가 지금. 여기 통발짐이야, 통발짐. 와, 문어 싱싱한 거 봐. 아, 문어 봐봐. 또 바로 도망가네, 바로 도망가. 와, 다리 굵기가 벌크업한 거 같지 않아? 근데 이 정도면 금지체당 넘지 않아? 응, 넘지. 그럼 오늘 문어 초밥 한번 해먹자. 이걸로? 어. 문어야, 초밥이 될 준비를 하여라. 얘는 뭐야? 얘 낙지. 낙지는 약간, 어, 아, 얘. 막 자기 다리 뜯어먹다가 뻘. 어, 뭐야, 닭가슴살이 더 어디 갔어? 야, 뭐야? 뭐야? 닭가슴살 녹았는데? 어, 이 없네? 얘네들 다 먹었나봐요. 와, 운동하러 왔다가 지금. 그리고 이 낙지는 저희는 오늘 문어가 들었기 때문에 낙지는 방생해줄게요. 근데 크, 낙지 크기도 엄청 큰데? 겁나 크지. 이야. 낙지야, 가라. 낙지는 가라. 잘 가. 야, 바로 가버리는데? 안녕. 아, 우리 또 독 친구들이. 아, 요즘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 솔종개하고 이역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 근데 이거 느낌이 좀 좋다. 느낌이 좋아? 어, 미끌미끌. 여기 위에 뾰족한데 만져. 형 해주라고? 제가 저번에 솔종개한테 한번 쏘였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붓고 한 이틀은 아픕니다. 정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살려주도록 할게요. 미역치 먼저. 안녕. 솔종개. 쏘이겠는데, 쏘이겠어. 아, 나도 오늘 느낌이 살짝 안 좋은데. 종개형. 종개형. 잘 가. 살려주고. 또. 와, 이 정도 솔종개 진짜 큰 건데. 종개형. 침착해. 아, 종개 누나. 얘 종개 누나야, 얘는? 잘 가. 다 소라개거든요? 얘네들 방생해줄게요. 가라. 얘 나랑 가고 싶나봐. 어, 붙었어? 야, 야,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야, 야, 물어버리지, 그냥. 누나는 킵 해놓고 저희 대왕통발 올리러 가볼게요. 보고요. 역시 대왕통발은 기대가 돼. 기대가 돼? 무조건 있어. 그럼 저긴 3kg 문어야? 3kg가 뭐야? 30kg지. 우리 피문 없는데? 미안. 살려줘. 어디 가는 거야? 빠질 뻔했어. 1분만 찍고 살려줄게. 대왕 이제 대왕통발 올려볼게요. 무게감이 어때? 아직 시작 안 했어. 이 정도 가볍거든 지금은. 여긴 벌크업하는 문어 30kg짜리? 3,
30kg짜리 들었을 거야 여기는. 어때? 무게가 시작됐어? 이제 입질 딱 오기 시작하는데 무거운데? 벌크업한 알통 그 아니지 근육맨 문어네. 야 무거운데? 뭐야? 뭐 있을 것 같아. 응 잘 이동? 괜찮지? 무거워. 형 땀이 떨어지는데 바닷물로 비 오는 거 아니지? 너무 더워. 과연 뭐 있나? 뭐 있다 있긴 있어. 뭐야? 뭐야? 와. 야 오늘 좋은데? 박하지. 야 쥐치 쥐치 네 마리. 와. 야. 미를 쳤다. 바로 털어볼게요. 야 근데 여기 왜 닭가슴살이 그대로지? 그러네. 쥐치가 지금 다섯 마리야? 네 마리구나. 우리 보고 형 너무 더워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힘내라고 좀 해주세요 댓글에. 날씨가 너무 더워. 저 아저씨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봐봐 쥐치를 털지를 못하고 있어. 나와. 싫어. 오케이. 아 보시면 와. 여기 이게 무슨 그거지? 빨간 게?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어디 갔어? 오 뭐야? 쥐치야? 쥐치 오토릴리즈. 저 이렇게 보시면 닭가슴살이 얘네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스프링 통발에는 닭가슴살이 다 없어졌는데 대양 통발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 아, 근데 쥐치가 아니, 특이하다. 이게 쥐치가 얘는 말쥐치고 얘는 납작쥐치라 하거든요. 아 다른 종류야? 응. 얘 좀 다르죠 확실히. 응. 얘는 뚱뚱하고 얘는 넓적하고 넓덕 이거 넙. 왠지 나갖고 이거 넣어갔다. 그리고 얘네는 이게 성체예요. 이것보다 좀 더 크면 성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크면 800g 1kg까지도 자라는 쥐치예요. 1kg까지 커? 어 엄청 커 얘는. 그래서 말쥐치구나. 아 말이 커서? 근데 지금 쥐치 금어기입니다. 금어기는 8월 1일까지 쥐치 금어기이기 때문에 쥐치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곧 있으면 금어기가 풀리죠? 맞아. 금어기 풀리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따라. 보내주세요. 방생해 줄게요. 보내주고. 오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방생. 그래 쥐치 한 마리 또 있었네. 어 얘는 좀 크다. 야 여기 보시면 노란 근데, 색깔 완전 멋있어요. 얘 뿔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살짝 피어 있거든요. 그리고 쥐치는 비늘이 약간 사포 만지는 느낌이에요. 완전 좀 특이합니다. 사투리 써줘 빼빠라고. 빼빠 만지는 느낌. 야 알아.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역지 숨어있네. 살려줄게. 그건 너가 해. 잘 가. 그래. 개가 뜯었는지 구멍도 나 있고 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얘가 박하지 빨간 박하지야. 그 저희 조업 통발 보시면 이거 엄청 많이 되는데 엄마가 게장 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야 이거 안돼 손 뚫려. 이거? 내가 더 세. 물려갖고 좀 피가 나봐요 정신 차리. 야 물어봐. 진짜 쩔어도 후회하려고. 물어보라고. 얘 어떻게 할까? 방생할까 아니면 가져갈까? 얘가 진짜 맛있단 말이야. 난 라면에 넣어야겠어. 얘? 그럼 얘 가져가서 라면에 넣을게요. 걔가 뭐예요? 누구세요? 뭐야? 걔 뭔데? 이 능가쟁이야. 롱 싸고 왔습니다. 어 이거 무슨 개예요? 박하지인데 빨간. 아 그러네 빨간 박하지네. 야. 어 빵형 이거 먹어볼래? 형 가까운 게 좋아하잖아. 라면 하나 끓여드려? 어 좋아요. 그럼 이거 라면하고 문어 초밥 해가지고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 오늘의 미끼는 정말 제가 어렵게 공수해왔습니다. 짜자잔 보시면 잉어 사료는 물고기들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잉어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잉어 사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보고도 좋아하잖아 그러면. 아 난 안 좋아. 아 그래? 아 먹일라 했는데 실패. 뜯어주고 많이 넣을게요. 오메 뭐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욕심쟁이냐? 스프링 통발에는 이만큼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 이게. 그래 내가 저번에 게 사료 있을 때 대박 쳤다고. 냄새 한번 맡아볼까? 먹어봐. 와 술인데 장난 아닌데?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냄새 장난 아니게 구수해요. 대왕 통발은 나머지 다 넣어줄게요. 흘리지 말고. 여하씨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도 흘리고 먹더니 와 깔끔해. 근데 이거 잉어 사료 한 번씩 먹어본 사람도 있죠? 아 그 잉어 사료 헌터팡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여볼게요. 그렇게 누군데? 와 냄새 개쩐다. 자 이렇게 통발 미끼 넣어주고 바로 던져주고. 스트라이크인데? 이렇게 제가 스프링을 먼저 한 이유는 대양통발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어요. 퇴! 나도 스트라이크 파울, 파울. 들어갔어. 파울이야 그거. 아니야 들어갔어. 오 닭가슴살 쪼아주고 이거 다리가 또 빠졌어 많이 들어서 끼워주고 다시 벌려주세요. 잉어 사료는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다. 우와 들어가라.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구수하지? 어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또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 시즌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오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꼭 챙겨서 가져갑시다. 근데 보고 형 그거 알아?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잖아. 방금 몰랐거든? 닭 가슴살 썩은 내가 와 들만 있어. 이제 얘네 챙겨서 먹으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문어하고
바카지 가지고 가볼게요. 안녕. 안녕. 자, 이렇게 통발로 잡은 문어와 바카지 닮았는데 익어서 나오는 게 정확한 이망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메뉴는 문어는 문어 초밥을 한번 해보고 게는 라면으로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문어 손질은 정말 간단해요. 머리를 뒤집어 까줘요. 이 보면 내장이 이제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간부터 아가미 뭐 이것저것 먹물만 안 터지도록 뜯어버려요. 게는 솔로 씻어가지고 올게요. 게도 손질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켜줍니다. 그럼 문어를 푹 익혀야 되기 때문에 문어를 넣어줄게요.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문어가 익는 동안 밥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빨리 식혀서 올게요. 선풍기를 시켜? 밥을 식혀왔고 저는 촛물을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품을 좀 사용할게요. 촛물이 상당히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이 두 배, 세 배로 불어나거든요. 불어나면 황형 먹여야 돼. 그치, 황형? 저요? 주세요. 쓰레기도 갈아서 주세요. 다 추배를 빨리. 아까 문어 눈깔이. 아니. 와, 이런 동안 문어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졌거든요. 문어가 다 익었습니다. 식혀가지고 초밥용으로 떨어서 초밥 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좀 굵은 다리 위주로 사용을 할게요. 문어가 좀 더 길게 나와야지 이쁘기 때문에. 질기면 또 문어는 맛없잖아요. 얇게 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건 저희가 따로 먹도록 할게요. 이거 어렵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초밥이라고 할 수 있지. 빨판만 해가지고 빨판 초밥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판 또 식감이 특이하잖아요. 와사비를, 와, 요렇게롬 초밥 하나, 둘 맞춰주고. 그건 뭐야? 응? 요 빵이 형 비주얼 안 좋은 거 좋아하잖아. 네. 아니 형 오지마.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 뭔데 숨어서 하는데? 응? 뭔데 그게? 문어 대가리. 아이씨. 내장 뺐어? 내장 뺐지. 뺐어 그러면. 내장 뺐어. 진짜 와. 혹시 뭘까? 밥 위에 와사비를 조금씩 올려주고 이거 마지막에는 아무도 안 봐주지. 티 안 나게 빨리 덮어야겠다 이거. 이렇게 뭐. 네. 어? 뭐가? 갑자기 뭐 삽사적인 소리 들리는데? 아니야. 이렇게 문어 빨판 초밥. 문어 초밥이 완성되었어요. 들어가라. 넣고 면을 넣고. 라면도 다 익었고 초밥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통발로 잡은 문어 빨판 다리 초밥과 그리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게라면.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형 거. 이게 뭔데? 문어 대가리. 먹어봐. 주배름. 이게 국물 두 방울 들어갔거든 진짜로? 응. 게 시원해, 게라서. 게가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국물이 달라지거든요. 초배름. 까먹을 뻔했지? 와. 진짜 개맛있지? 리린다 리려. 와, 이거 소주. 와, 국물 진짜 와. 장난 아닌데? 와 엄청 진짜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아, 문어 초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빨판 초밥 원래 이렇게 해드세요. 식감이 재밌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뭐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식감이 맛있을 것 같아. 재밌어. 식감이 그 빨판 그 느낌이 나요. 재밌다. 진짜 소독 터지는 그게 있네. 약간 날치알 터지듯이? 밥도 맛있는데? 내가 잘했잖아, 기성품으로. 아, 기성품으로? 생각해 봤는데 요거 문어 대가리는 가위가위 진 사람 먹게 합시다. 나는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빼고. 왜? 아니야. 못 빼지. 그럼 뭐 어딨어, 한 배 탔는데 벌써. 아, 형 진 거 가위바위보? 원래 만든 사람이 먹는 거요. 뚫어버려. 와, 근데 이거 입에 넣으면 씹을 수 있을까? 유부초밥처럼. 와, 근데 잘 만들었어. 야, 잘 만들었어. 바로 먹어볼게. 그래. 실패? 실패는 실패인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말래. 뭐 대문? 헌터버님 먹인다고 와사비를 많이 넣더라고요. 소근소근이. 헌터빵님 많이 와사비 이런 거 하려고 라면 국물 먹는 거. 나도 말하고 싶어. 와, 드디어 삼켰는데 와, 턱 빠질 뻔했습니다. 와, 빵이 먹어? 저 방금 먹었어요. 양보할게. 그럼 콜리님 주자. 안해, 나 턱 아파 죽겠어. 야, 먹어 이거 초베르. 와, 네. 와, 얼른. 국물 먹어, 국물.
안 먹었어. 어쩐지 이상했어. 마지막에 이걸 딱 먹고 나서 우리 조용히 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 왜 이러지? 그러다 싹 오더라고. 통발에 문어와 꽃게가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틀렸어. 이깨가 들었어요. 이깨가 뭐야? 익힌 게라며. 아, 이가? 편지? 아니 지가 편집 하는데 편지 그냥 알아서 자르면 되잖아. 아 그럼 엔딩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갑자기 편집 좀 아니, 찾아서 아니 이제 좀 끝내자 우리. 알았어 아, 자 끝내. 여러분 이렇게 꽃게와 뭐야? 뭐 뭐야? 꽃게 아니라고. 아니, 박하지라고. 이게 아, 박하지. 아, 뭔 이게 했어. 아 고집 있네 이게. 자 여러분들 이게 박하지가 들어가. 좋다 이게. 누나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맛있는 요리로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